애터미 해모임의 탄생 비하인드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해모임이 태어난 곳은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무려 50억 원의 연구비를 들였고 생명공학 연구원들이 참여했죠. 강귀, 천공, 작약. 이 세 가지 조합을 발견하고 최적의 비율을 찾을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2006년, 마침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 1호로 인정받았죠. 그렇게 탄생된 애터미 해모임은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섭취하기 좋은 맛을 만들어냈죠. 처음에 해모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애터미가 나타나서 30호 7만 원대로 판매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익이 늘 때마다 포수를 늘려 48호, 54호, 지금의 60호가 되었답니다. 오! 게다가 가격도 처음에 10분의 1로 낮췄어요. 그 덕분에 더 많은 소비자가 애터미 해모임을 찾게 되었고 지금의 애터미 해모임으로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놀랍게 탄생한 해모임. 앞으로는 또 어떤 역사를 이어갈까요?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임. 정말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면역 체계. 이번에는 애터미 해모임의 기능성 원료, 해모힘,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기능성 원료, 해모힘, 당귀 등 혼합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을 한 결과 NK세 활성, 사이토카인 생성 개선, 면역세포 활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모힘, 당귀 혼합 추출물은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게 되었죠. 지금부터는 면역 관련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면역 기능이 왜 중요할까요? 면역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기 방어 체계예요. 유해한 물질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면역 기능. 면역 기능은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건강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다음으로 NK셀은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구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또는 스트레스 받은 세포를 인식하여 직접 죽이는 세포를 말해요. NK셀 활성 변화는 면역 기능 증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죠. 사이토카인은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에요. 면역 세포의 여러 기능의 조절 역할을 담당하죠. 면역, 이제 감이 오시나요? 새로운 면역의 힘을 지금 경험해보세요.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임. 안녕, 저는 오늘 애터미 해모임을 숫자로 팩트체크해볼 거예요. 왜 팩트체크냐고요? 좋은 건 팩트만 말해도 충분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애터미 해모임의 숫자를 만나보시죠. 한국원자력연구원 8년간의 국책연구로 시작했죠. 무려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투자. 면역의 시작이라면 이 정도쯤은?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한국, 미국, 일본, 유럽 4개국 등 전 세계에서 총 21개의 특허를 받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 식품 원료 1호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미국,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는 이미 해모임의 새로운 면역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좋은 건 알아가지고. 7년 연속 업계 단일 제품 매출 1위.
연간 2억 2천만 포. 지금도 1초에 7포. 1시간에 419박스가 판매되는 해모임이랍니다. 다양한 숫자가 보여주는 면역의 힘을 지금 경험해보세요.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임.